안녕하세요. 비밀이야입니다. 오늘 소개할 곳은 파리의 중심 루브르 박물관과 오페라 사이의 팔레 루야레에 있는 레스토랑 르그랑 베프입니다. 르그랑 베프는 여러가지 재미있는 이야기와 의미가 있는 곳인데요. 기록상 1784년부터 운영된 파리 최초의 고급 레스토랑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나폴레옹과 조세핀이 만나던 장소기도 하며 18세기 19세기 초반 당시의 인테리어를 유지하고 있는 특별한 곳으로 프랑스의 스타 셰프 중 한 명인 노장 기마르탱 셰프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2008년 미쉐린 3스타에서 2스타로 떨어진 게 파리 신문들의 헤드라인 뉴스가 될 정도였는데요. 코로나를 거치며 별을 반납하고 캐주얼한 레스토랑 으로 컨셉을 바꿨다고 해서 방문해봤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이 레스토랑 소개를 잠깐 하면 르그랑 베프라는 파리의 전설적인 레스토랑입니다. 18세기 1784년에 이 자리에 생겼고 카페로 운영하다가 1800년대 뭐 초반부터 레스토랑 운영했는데 한 자리에서 운영한 레스토랑으로 파리에서 가장 오래된 고급 레스토랑 중에 가장 오래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인테리어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18세기 인테리어 그대로 갖고 있고 내가 알기로 여기 어떤 자리인가가 나폴레옹하고 조세핀이 이렇게 만나던 식당이다. 그것만으로 뭐 1950년대부터 한 30년 동안 미쉐린 3스타를 유지를 하다가 떨어졌다가 여기 셰프님이 이제 기마르틴이라고 또 역시 프랑스의 전설적인 셰프님 중에 하나인데 2000년부터 한 2008년까지 여기 3스타였는데 갑자기 이제 2008년에 별을 떨어졌어. 근데 그게 신문의 1면 탑 기사였어요. 여기가 2스타로 떨어졌다. 그게 탑 기사가 될 정도로 쇼킹한 일이었다. 2020년까지 여기가 2스타를 유지했는데 코로나 때 뭐 경영도 어렵고 별을 반납하고 캐주얼하게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접근성은 더 좋아졌다. 아, 내가 2013년도에 옆에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때는 양복에 타이까지 메고 왔었는데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 여기 봐, 좁으니까 테이블 갖고 왔다 갔다 못하니까 다 은쟁반 들고 다니고 진짜 여기 대박이었는데 옛날에 그게 아쉽네. 여기 타이트하게 운영하다가 백석을 저 바깥까지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돈을 벌려고 이제 한 거지. 내가 왜 아까 7시 15분 이야기인데 일찍 왔냐면 일찍 와야 여기 안에 앉을 수 있어. 사실 이 인테리어를 못 겪고 밖에 앉는 건 좀 아깝잖아. 옛날에 비해서 진짜 리스트 별로 없긴 없는데 어쨌든 먹을 게 눈에 띈다. 레드에서는 후쏘 샹베르땡이 지금 1650유로고 DRC 로마네생 비망 15가 2200유로 만나기 어려운 가격이지 이제는. 레드는 그 두 개가 제일 낫고 화이트는 루플레이브 슈발리에 몽라쉐가 890유로짜리 있고 일단 슈발리에 몽라쉐는 먹어야 될 것 같은 가격이고 레드를 그냥 세게 가느냐 아니면 레드는 조금 캐주얼한 거 먹느냐 아니면 레드는 그랑크루 중에서 하나 부르고뇨 뭐 적당히 먹고 그렇게 하죠. 예. 화이트 도맨 르플레이 슈발리에 몽라쉐 슈발리 마쉐 앤 원 모어 트렘블레 샤펠 샹베르탱. 예. 이 정도면 사실 오늘 우리가 제일 비싼 와인 시켰을 텐데 코스 메뉴가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단품으로 주문도 가능하네. 이거 할까 이거? 그냥 이걸로 하나씩 하고 랍스터 두 개 하고 그게 정답인 것 같아. We want to order this for him and sea urchin and blue lobster and for me duck foie gras and blue lobster. 레스토랑은 2스타에서 이제 노스타로 캐주얼로 변했는데 우리는 그 시절 2스타 시절의 메뉴 그 이상의 와인하고 그걸 시킨 거니까 옛날 기분 내는 거지. It's the last bottle. 오케이. Thank you. 내가 주문하면 항상 라스트 보틀이야. 여기 사실 지금 코스가 50몇 유로 너무 좋은 거지. 이런 인테리어와 이런 인력에 이런 와인리스트에 음식 이런데 캐주얼하게 먹는다 너무 좋은 거지. 저녁 코스 8만원짜리 식당에 저런 소믈리에가 그래서 예약이 더 안 됐대 옛날보다. 어쨌든 이 코로나로 힘든 상황이 이제 프랑스 가스트로노미도 많이 바꿨다. 그러니까 플레이브가 칠링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따로 보관한 게 아니고 그냥 셀러에 같이 어디 보관하고 있었다 보니까. 자, 오랜만에 마시는 르플레이브 슈발리에 몽라쉐입니다. 아, 벌써 올라온다. 와인을 우리처럼 좋아하고 좋은 와인 먹으려면 사실은 원스타가 답이 아니야. 투스타, 쓰리스타, 역사 깊고 옛날부터 와인을 도메인으로부터 받는 데들 도메인으로 직접 받으면 싸고 그런 걸 먹어야 되는 거지. 아, 올라온다.
사실 저는 와인을 2000년 중반 이때부터 먹던 사람이고 그러던 사람이다 보니까 최근에 트렌디한 와이너리 이런 거 잘 모르니까 아르노 앙떼라는 것도 나오고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데 역시 내 기준에서 세계 최고의 화이트 와인은 뭐냐 농담처럼 하다는 얘기가 세상의 화이트 와인은 그 플레이브와 나머지라고 얘기하기에 이제 어려운 것들이 르로아에서 만든 도브네, 라퐁, 코시두리, 도메인 하브네, 에티엔 소제 좋은 거 많지만 나에게 화이트라고 하면 그 네 가지다. 근데 뭐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 와 산미도 너무 좋고 과일 풍미도 좋고 그냥 음료수 마시는 것 같아. 도수가 없는 것 같아. 알코올 도수가 없는 것 같아. 이게 셰프님이 한 남프랑스 올리브오일입니다. 땡큐. 예. 빵하고 같이 이제 올리브오일 찍은 거 솔직히 나는 버터가 좋은데 요새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 막 이런 식으로 알링티카스는 버터 최소한으로 쓰고 고기 안 하고 뭐 이런 거 하다가 문 닫았잖아. 야 근데 향이 어마어마하다. 되게 프루티하고 약간의 쌉싸름함도 있고 푸아그라가 들어간 블랙 트러플 라비올리입니다. 이거는 지금 메추리알 들어간 성게 조개 육수 봐야지 알 것 같아. 와인 너무 맛있다. 쭉쭉 들어가 술이. 야 라비올리인데 텍스처나 이런 게 완벽하게 우리 만두야. 안에는 보시면 푸아그라가 그대로 들어가 있고 이 라비올리도 거의 뭐 완벽한데? 여러 가지로 밸런스가 진짜 기가 막히네. 하, 훌륭하다. 어우 진짜 맛있는데? 동생이 시킨 성게를 제가 한번 뺏어 먹어볼게요. 한번 폼을 살짝 먹어보면 조개 육수. 아 캐비아도 들었네. 사실상 생성게가 아니고 조리된 그거잖아. 기가 막히네. 이게 지금 보시면 식기 자체가 전부 다 은이고 평범한 은식기도 아니야. 세월의 흐름도 느껴지고 이런 것들이 또 간지 아니겠어? 프랑스 해안에 아마 브루타뉴 쪽에서 나오는 일반 랍스터보다 두 배 정도 가격인 블루 랍스터고 햇볕에 말린 토마토하고 아스파라거스 그리고 에멀전 소스입니다. 이것도 디마르틴의 시그니처 중 하나예요. 아, 완벽하게 익혔고 재료 좋고 소스의 밸런스 너무 훌륭합니다. 아 이게 지금 되게 작은 랍스터인데도 되게 풍미가 좋고 맛있는 것 같아. 확실히 블루 랍스터와 다른 거지. 랍스터 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랍스터 중에 기억에 남는 곳이 세 군데가 있어요. 첫 번째가 리옹 근교의 조르주 블랑이라고 있는데 아마 80년대 초반부터 미쉐린 3스타를 유지한 곳 조르주 블랑의 랍스터. 또 하나가 프랑스 남서부의 르브레드 유지니 미셸 게라드라고 전설적인 셰프인데 미셸 게라드의 랍스터. 마지막이 파리의 랑부아지. 랑부아지 랍스터. 이 세 가지가 제 인생의 3대 랍스터입니다. 여기 르그랑 베프도 진짜 맛있긴 했는데 고기에 살짝 미치지 못한다. 파리에서 이렇게 단품으로 뭐 이만한 랍스터 먹기 쉽지 않은 것 같아. 세실 트렘블레 샤펠 샹가르땡 2005년인데 세실 트렘블레는 아주 탑은 아니더라도 뜨는 생산자 중에 하나고 샤펠 샹가르땡은 부르고뉴의 레드에서 중요한 3대 마을 본로만의 주브리 샹베르땡 샹볼 뮤지니 중 주브리 샹베르땡 쪽에 있는 그랑쿠르 중에 하나입니다. 샤펠 샹가르땡입니다. 가성비 좋게 나와 있어 시켰는데 잘 숙성된 부케도 되게 좋고 가격은 550유로 정도? 자 이제 우리 와인이 좀 남아서 치즈를 좀 시켰습니다. 저쪽은 이제 노르망디 까망베르 이 두 개는 고트 치즈 요거는 때 요거는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알프스 쪽 그쪽이 치즈라고 합니다. 우리가 치즈 카트에서 고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크리미하고 소프트한 거 전형적인 거 하드 치즈 고트 치즈 이렇게 구색을 좀 잘 맞춰준 것 같아요. 치즈 퀄리티도 좋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미식령에 다니고 할 때 와인 먹을 때 가성비 좋게 먹는다 하면 무조건 뭐 먹었냐면 샴페인은 자크 셀로스, 화이트는 샤블리에 하브노 아니면은 코시두리, 메르소 뭐 메르소 페리에, 레드는 아르망소 샹베르탱, 샹베르탱 클로 생자크, 샹베르탱 클로드 베제. 왜 그러냐면 이것들이 다 와인 생산자 도메인에서 레스토랑에 직접 공급을 하다 보니까 시중의 가격에 비해서 너무 싸게 파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많이 먹었던 아르망소 샹베르탱 같은 경우는 소매가는 2000
2,000불씩 하는데 그 당시에 지금은 뭐 5,000불 넘었지만 2,000불씩 하는데 레스토랑에서 400유로, 500유로, 비싸면 600유로 하니까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던 시절이 불과 3,4년, 4,5년 전입니다. 라스베리, 스트로베리 하여튼 베리류가 들어간 디저트. 제가 주문한 건 바닐라 에클레어입니다. 이거 에클레어 맛있을 것 같은데. 형 봐봐, 이거 단면이 이것도 그냥 단순한 디저트가 아니네. 진짜 미쉐린 스타를 저렴하게 즐기는 진짜 얘네들은 마지막에 커피랑 먹을 수도 있지만 디저트 와인 혹은 디제스티프라고 독주나 이런 걸로 마무리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꼬냑, 헤네시의 상급 파라디스 두 잔을 시켰습니다. 내가 되게 안타깝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이제 해외 나가서 제한된 예산에 먹다 보니까 술을 안 시킨다거나 그런 것들을 등한시하는 경우 이런 거 너무 안타깝다 이거예요. 정말 제대로 즐기는 것인가. 얘네들 문화는 아페리티프에서부터 음식을 먹으면서 술을 또 즐기고 다 먹고 나서 디저트 와인이나 이렇게 디제스티프까지 즐기는 이런 문화 한번 경험해보고 그런 걸 느끼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르그랑 베프는 10년 전 가족들과 방문했을 때 정말 좋은 기억이 있던 레스토랑으로 인테리어, 음식, 서비스, 와인 리스트 모두 특별했던 기억이 있는데 별을 반납했다고 듣고 많이 놀랐습니다. 오히려 예약도 쉬워지고 야외에 테이블도 많이 깔아놓고 심지어 워크인으로 들어오는 손님도 있을 정도였는데요. 4,50유로대 코스 요리도 있고 단품 대부분이 30유로 선으로 매우 합리적인 가격에 음식을 내고 있었습니다. 잘 나가던 시절의 인테리어와 서비스 그리고 와인 리스트까지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었는데요. 특히 김아르탱 셰프의 시그니처 메뉴들 몇 가지를 주문할 수 있던 것도 좋았고 맛은 정말 두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별을 내려놓고 접근성이 좋아져서 오히려 마음에 들었던 곳. 앞으로 파리에 갈 때마다 이곳을 늘 가고 싶을 것 같습니다.